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지금은 부산 날씨는 되게 좋아요. 날씨 때문에 못 보낼 것 같은데요. 택배가 안될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황금대명이에요. 혼자 작업을 하다가 이거는 통기성을 높인다고 제가 밑에를 이렇게 잘랐거든요. 자른 상태에서 이거는 오렸어요. 깔망을. 그런데 이제 요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 대명소공이나 이런 아이들은 바크로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옆을 이렇게 살살 눌러주면 빠지거든요. 예, 요거는 비교적 쉽게 빠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아이들을 샀을 때 똑같은 가격을 주었더라도 이 아이가 작아요. 요 개중에 작고, 물론 신화는 지금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선 작으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집에다 갖다 두려고 하니 이분을 이제 베이스 화분으로 써도 되는데 잘 빠질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작은 거지만 공유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수태를 좋아하는데요. 수태를 좋아하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꽃이 지금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꽃이 지지도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분을 다털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아이들이 계속 여기서 자라면서 이게 계속 뿌리는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식재들이 어떻게 올라와서 얘들을 막 이렇게 덮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살살 털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뿌리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여기서 나와서 억지로 자랐는데 그 다음에 뿌리가 어디로 뻗어요? 요 위로. 그래서 지금 점점점 수영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어쨌든 대명소공이나 이런 아이들도 앞으로 진행하는 습성이 있어서 여기만 이렇게 살짝 털어서 요렇게, 예, 네, 요렇게 해주고 여기에다가 수태를 넣어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꽃이 졌다고 해도 그냥 요대로 몇년 키워도 관계가 없거든요. 다만 수태를 썼으니까, 수태를 내가 얼마 썼으니까 그물 관리를 알아서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요렇게. 이 분이 작은 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요걸 넣다가 보니까 수태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넣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에 있는 대명소꽃도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 아이는, 집에 그 하나는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가격도 비쌌어요. 그런데 제가 대명소꽃, 호접나는 들어오면 죽는 거. 네, 고래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대명소꽃. 절대 집에서 꽃을 피울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게 대명소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하니까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언니가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대명소꽃을 그거 하면, 사면은 제가 꽃만 보고 다른 사람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요 바크도 다 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바닥 깨끗해요. 요거 그 떨어진 알갱이도 다 다시 지금 보면은 오스모 코트가 들어있어요. 그거까지 다 다시 썰어서 다시 담을게요. 네, 요렇게. 그러니까 황금 대명소꽃인데 같은 가격으로 사왔는데 유난히 이 아이가 작아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너무 헐렁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렇게 살살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꾹꾹은 아니에요. 푹신푹신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아이도 같이 오스모코트도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두고 지금 여기에서 진행이 돼서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해 두어 볼게요. 그래서 그래서 이 수영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이 아이가 갈 데가 없으니까 점점점 올라가서 최대한 이쪽으로 붙여 주었지만은 네. 더 붙여 주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황금대명이 잘안 나오고, 작년에도 저희가 나눔을 했지만, 잘안 나오고, 몇 개가 나와서, 반가워서 사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눔에 네 개가 있고요. 네. 아, 요렇게만 해서. 항상 저도 이렇게,
과습의 원인이 또한 가지가 뭐냐면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큰 분을 썼다고 해서 똑같이 물을 이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게큰 분이니까 이 수태가 다 젖도록 줘야 된다라는 오, 크니까 많이 줘야 돼. 꽃은 별로 크지 않은데. 그래서 식재를 쓸 때도 그렇고 화분을 쓸 때도 너무 큰걸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답인데요. 요것도 지금 조금 크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 아이들이 다시 이렇게 좀 내려앉기를, 뿌리나 이런 것들이 내려앉아서 밑으로 좀 내려앉기를 바래요. 막 위로 올라가던 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집에 있는 대명소국을 선물을 받으면서 제가 유튜브고 잘 한다고 생각을 해서 보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피워야 돼라고 해서 제가 대명소국에 대해서 다시 공부 아닌 공부를 하면서 대명소국을 집에 꽃대를 하나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전기가 잠깐 나갔었어요. 그래서 대명소국은 어쨌든 관광을 필요로 하고요. 엄청난 관광을 필요로 하고요. 네. 여름에는 밖에 노지에 내에서도 비를 맞춰가면서라도 쉽게 말하면 따글따글 구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는 자꾸 늘어나요. 신화는 새로 나와요. 그런데 꽃이 안 피는 경우가 강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아이들은 물도 좋아하고, 광도 좋아하고, 비료도 좋아해요. 대명석국이거든요. 석국인데, 석국은 덴드로비움인데, 대명이기 때문에 온캐. 그 가장 중요한 게 관광이에요, 관광. 그래서 저도 서양빛에 따글따글 부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양빛에 구울 때 저희가 세탁기가 있는 쪽이 서양빛이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차단을 강차단을 안 했는데 오래된 따뜻한 굵은 잎들은 단단해진 것들은 타지 않았는데 새 입장이 나올 때 탔어요. 근데 그거는 차광을 어느 정도 해줬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남원에서도 저희가 키우기 시작했는데 워크리아나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한 가지가 입장이 두 개가 바짝 탔어요, 햇볕에.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명소국은 관광을 필요로 한다. 한여름에 한여름 완전 뜨거운 우리가 휴가 자주 가는 한여름 그 외에는 그때는 50% 정도 차광이냐. 그 외에는 엄청난 관광을 요구하고 비를 맞추고 해도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관광 일단은 제가 지금 덴드로비움도 제가 집에서 보면 끝들이 많이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관광인 거죠. 그럼 우리 집에는 관광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LED로 다 보충해 주셔야 돼요. 제가 과거에 LED 등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들은 대부분은 뭐라 그래 말씀드려야 돼요? 호접 정도에 만녹수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호접에는 괜찮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LED등을 다 새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대명석국, 황금 대명석국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옮겨 놔봤고요. 네. 온도 관리가 참 중요한데, 어제 저희가 출근하니까 여기가 13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막 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요 아이들을 아직 못 보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주문은 세로진에도 많이 나왔고, 이렇게 이제 다 되어가 있는데요. 네, 못 보낼 것 같아요. 온도가 안 맞아서. 그 지금 어제 저희가 출근을 하니까 저희가 건물이 20층 건물이라서 굉장히 좀큰 건물이거든요. 근데 전기가 어저께 다른 데고 연결되어서 그게 나갔었나 봐요. 그래서 오니까 13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초코엔시스요. 네. 초코엔시스 중에서도 이게 선별품이고요. 예, 네, 가격은 적혀 있죠. 그치만 빨간 라벨이 적혀 있죠. 이 아이는 가격이 좀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이 아이가, 이거 초코엔시스는 보통 세 벌브 45만 원 정도? 이게 선별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꽃이 뭐안 이쁘거나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 네네네. 리카스테, 예. 그래서 지금 행설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이거를 촬영하고 있어요. 네, 실러리아나. 받은 주문들을 일단은 온도 때문에 못 보내게 될것 같고요. 부산은 지금 현재 지금 출근할 때가 10도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도를, 네, 오, 커졌죠. 이게 꽃이 활짝 펴면 작았던 게 커지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매구미.
센트레 되냐?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그래도 마이너스 3도면은 웬만한 덴드로빔이나 이런 아이들은 견뎌요. 그러니까 호접은 또 듣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이 온도가 좋고 이래서 될 줄 알았거든요.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오, 이것도 피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온도를 남부, 중부, 북부를 체크를 해요, 저는. 예, 예, 예. 그래서, 부산 쪽과, 대전 쪽과 서울을 체크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마이너스 7도까지 서울이랑 떨어지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온도표는 제가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로진에도 지금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못 보낼 것 같아요. 와, 이 아이도 그렇고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도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송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아침에, 아, 출근을 해보니까 영하라는 13도까지, 떨어졌어요. 김경량님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늘과실 이분 또 전국의 명품 수선 이용해 주시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온도표를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아, 아침에 제가 많이 놀래가지고요. 오니까 불이 다 나가져 있고요. 13도 온도계가 13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밤에는 13도가 안 되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지금 실러리아나도 한 분이 내 자신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보내주시라고. 근데 이제 그 꽃이 폈어요, 실러리아나가. 그쵸? 네네네. 그래서 지금 비바채도 너무 이뻐서 안 나오던 아이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부산 쪽에는 이제 가까우신 분들은 오셔서 가져가시고 이제 이래서 괜찮거든요. 네네네. 백설이도 안 핀 거 보내달라고 했는데 피워버렸어요. 요거 피기 시작하죠? 네네네. 이 아이가 참 오래가죠, 여러분? 네네네네.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지고, 그레이트 옐로우라는 아이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위로를 주고요. 네네네. 차이나 홍. 참인걸 홍. 긴기안한 참인걸 홍. 뒤에 저기가 있어서, 커튼이 저렇게 있어서 조금. 네, 요거 많이 컸죠, 여러분? 요게 작았었잖아요. 요게 꽃대가 두 대이면 22,000원, 세 대이면 32,000원, 뭐 42,000원, 이렇더라고요. 똑같은 거라 해도. 근데 요게 세 대라고, 하나가 보닥보닥 올라오네요. 오늘은 유난히 꽃들이 예쁜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네. 초코엔시스. 커스트 칼라.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트리안의 알바센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지금 9시 반인데요. 부산 날씨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날씨가 달라서 택배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떡하죠?